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날마다 기막힌 은혜,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배우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떠보려고. 이건 좋은 자세는 아니지요. 떠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질문했습니다. 계명,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것은 우문이지요. 계명 중에 큰게 어디 있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몇 번째 계명이 제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둘로 나누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또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면 지킬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람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그래서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사랑으로 풀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열심히 예수를 믿던 교회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났던 아주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양 귀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쓸데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은근히 어느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가?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이 제일 큰 은사라 그러고, 또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이 제일 귀한 은사다 그러고,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뭔가 하면, 눈, 몸에 있는 우리 지체, 눈, 코, 입, 손, 발, 그걸 은사에 비유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낫다 그러다 할수 있느냐, 다 똑같다 하는 얘기를 12장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거죠. 계명도 크고 작은 것이 없듯이 은사도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왜 밤낮 크고 작은 것을 따지고 높고 낮은 것을 그렇게 밝히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가장 큰 은사가 하나 있기는 있지. 너희는 가장 큰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사랑이 모든 은사를 통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인데, 그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그렇게 푸셨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계명이 어딨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제일 큰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거 사람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율법이 다 완성될 거야.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가 막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그 얘기를 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게 사랑이었는데,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은 두 가지 특징,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이렇게 보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삶속에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헤어지기 싫어서, 예전에 저희 때는 통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통금까지 버티다 할 수 없이 막차 타고 헤어지고 뭐 그러는 게 데이트고 연애 아닙니까? 헤어지는 게 너무 아수해서,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함께 살려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늘 함께 있고 충만하다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번 그 한 달 동안 미국 신학교를 같이 연수 갔던 적이 있어요. 목사 연수 받은 후에 목회하다가 그런 교육하는 기회가 있어서 애틀랜타에 우리 가 있었는데, 학교 기숙사에 있었죠. 여름방학 동안에 있었는데, 테니스를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몸을 씻고 이렇게 나오는데, 건장한 우리 친구인데요, 친구 목사님인데 등에 큰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교 목사 이건 뭐야 그랬더니, 내가 청년 때 폐가 나빠서 폐를 수술해서 폐 한 절반을 잘라냈어 그러더라고요. 그 폐병 걸린 그 이제 거린 노인이죠. 그 노인을 불쌍하다고 자기 자취방에 같이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폐병에 얼맞는데 건강해서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악화된 후에 알게 되어서 폐를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취해서 깰 때 이상한 헛소리 한다는 뭐 얘기를 들었는지, 그냥 수술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마취해서 깰 때 나이 다음에 목사 될 사람인데 이런저런 헛소리 하지 말고 주님, 주여 그러고 깨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마취가 깨서 회복실에 나와 있을 때 깨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깨자마자 그게 궁금해서 자기가 무슨 소리 했나 그래가지고, 어머니 내가 깰 때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야,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주여 그러고 깨더라. 그때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저 친구 진짜 목사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대를 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그러려면 나도 폐를 잘라내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싫어서 깨를 부렸죠. 하나님, 나 수술 받는 건 싫고요. 결국은 저도 수술을 받았네요. 수술 받는 건 싫고요. 아침에서 잠에서 깰 때 첫 생각이 주님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게 88년도입니다. 88년 6월달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첫 생각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첫 생각이 하나님이면 좋겠다.
이제 30년이 좀 넘었죠. 3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매일 그런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거의 첫 생각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 기도가 아직도 지속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남조 시인이라고 계셔요. 이제 할머니시죠. 이제 교수하시다가. 근데 그 시가 참 좋으셔요. 제가 그분의 시 좋아하는 시가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한 시가 밤기도라는 시예요. 하루의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사라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사라지이다. 아, 너무 좋죠? 아침에 깰 때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잠을 깨고 하루의 분주한 일 마치고 잠자리 들 때에도 주님 이름 부르다가 너무 좋아서 눈물 한 주름 주르르 흘리고 잠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평양에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분이죠. 예수천당 그렇게 전도했던 분이신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제 가서 그 고문을 당합니다. 때리는데 순사 일본 순사가 때릴 때마다 보통 같으면 아프다 신음 소리를 낼 텐데 이 목사님은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리고 매를 맞았답니다. 일본 순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는 어떻게 그러면서 매를 맞냐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신 거예요. 진담 같은 농담을.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좀 말아라. 그게 농담인데 그분의 진담 아니겠습니까?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놓치는 적이 없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뺏고 싶죠. 주고 싶지 않죠. 나만 갖고 싶죠. 근데 사랑하면 내가 소중히 여긴 것도 내가 갖고 싶지 않고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도 아마 제가 한번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시조가 있어요. 작자 미상이에요. 그 시의 내용을 시조의 내용으로 봐서는 여성분이 쓰신 거예요. 겨울철 따사한 볕을 님에게 보내고죠. 봄미나리 살진 맛을 님에게 드리고죠. 님께야 부족한 것 있으랴만 늘 못 잊어 하느라. 이게 거기에 사랑이 다 담겨 있죠. 좋은 것만 있으면 겨울철에 햇볕만 따뜻해도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면 좋겠다. 겨울철 내내 제가 하다가 봄미나리 상큼한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아유 나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은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사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사람 사랑하는 거나 같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우리 한번 기도해보죠.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게 해주세요. 새벽에 잠 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깨게 하시고 잠들 때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눈물 한 주름 바치며 잠들게 하시고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살 때마다 예수님이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주께 바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사람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이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314장 제가 찬송 골랐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랑하면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은사를 삼아하라 하고서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럴 때 사랑으로 풀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여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